의식을 한 라인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9번 타입의 공격수가 아니라 다 윙어를 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쪽에서의 속도감을 좀 중시한 그런 라인업이 있는 편이 되겠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측면 쪽에 신성민 선수나 안태현 선수가 얼마만큼 상대의 측면 지역을 잘 파고들 수 있느냐도 중요하겠고. 네. 자, 주심의 휘슬, 역동부와 감독, 하나원 큐캐리그 2021 8라운드 경기, 충남 아산과 김천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푸른색 유니폼의 홈팀 충남 아산이 왼쪽,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김천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측면 쪽. 다시 중앙에서 정현철이 해봤습니다. 자, 돌아서면서 좋아요. 지금의 패스, 박사 쪽입니다. 자, 큐엔디어 김천, 오른발 슈팅을 맞고 높게 뜬 볼입니다. 자, 브라질 선수가 있어요. 자, 김천 들어가는데요. 오. 자, 박스 쪽에서 살짝 흐른 볼. 오른발 슛! 들어갑니다! 골! 야, 경기 초반 전반전 3분 만에 먼저 선제골이 터지는 김천 상무입니다. 공격에 압박을 가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네. 여기서 접근을 상당히 빨리 했던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흘러나온 볼 지체 없이 오른발로 한번 때려봤었던 이근호. 네. 올 시즌 마수골이 골,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상대 수비가 많이 몰렸을 때 조기성 선수하고 이근호 선수가 완전히 좀 슛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안태현 선수가 뒤에서 밀고 나온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뭐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속도, 그러니까 선수가 뛰는 속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공을 주는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질 필요는 있어 보여요. 어허, 네. 자, 지금도 측면 쪽에서 중앙에 있는 알레산드로 돌아서면서 먼 거리 때립니다. 오른발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뭐 유준수가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경수와 최규백은 막 굉장히 호흡을 맞춰놨던 선수이기 때문에 자, 지금 알레산드로 올라가는데요. 박산쪽 자, 태클 마지막 네. 순간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리에 걸렸습니다. 자, 이번엔 김천의 반격인데요. 자, 살짝 내줬고 자, 들어갑니다. 아, 저기서? 아, 여기서의 충돌. 오른발 키커가 차기 더 좋은 위치이긴 한데. 예. 자, 왼쪽 지점. 자, 왼발 갑니다. 자, 골키퍼 살짝 스치면서 네. 골라인 아웃. 스로잉이 되긴 했는데 가운데 없었다는 건 약간. 예. 자, 밀면서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왼발 때립니다. 오! 오른쪽 골대 옆쪽으로. 네. 자, 박세직의 왼발 슈팅. 박세직 선수가 이제 저런 슛이 나와줘야죠. 네. 나와주는 게 이제 충남 아산 입장에서 중요하고. 아, 측면 스로잉 공격 이후에 살짝 흐른 볼. 거의 정면 중앙 쪽에서 박세직 선수가 왼발로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알렉산드로 쪽을 겨냥을 하고 있는 충남 아산인데, 자, 매섭게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왼쪽 다 빠졌어요. 자, 진입, 자, 크로스. 오. 아, 슈팅까지는 가지 못하는 충남 아산. 네. 자, 절묘하게 넘어옵니다. 자, 골대, 골키퍼 펀치. 다시 재차 잡았던 이기현 선수였습니다. 충남 아산의 코너킥 왼쪽 왼발 넘어옵니다. 박사쪽 헤더! 박스포 막았습니다. 이창근! 이창근의 세이브가 나옵니다. 좀 있지 않을까 싶었었거든요. 야, 이거 코스도 굉장히 좋았었고 머리에 네. 정확히 맞았었는데 최규백 선수의 헤더였는데 예. 아, 너무 정확하게 주셨어요. 근데 이창근 코스 대단하네요. 자, 지금의 바운드 됐던 헤더. 자, 박사 쪽에 많은 선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크로스 넘어갔고요. 헤더 오, 반대편! 네. 자, 방향을 한번 바꿔봤었던 헤더 슛. 충남 아산의 프리킥. 자, 오른발! 직접 봤어요. 아, 직접 슈팅이었군요. 네. 거리가 워낙 멀었기 때문에. 네. 자, 한 번의 원터치로 다시 뒤쪽 공간인데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지훈. 한번 접고 들어갈 때 강지훈. 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지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근호고요. 볼 빠졌어요. 오른발 슛. 네. 점피캐스 이기현. 굴절되면서 뭐 위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스로잉. 다시 이승재. 뒤로. 자, 크로스 넘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골! 김인균! 김인균의 동점골이 터지는 충남 아산입니다. 스코어 1대 동점! 결국 이 이전 장면에서 크로스가 슛까지 연결이 못된 아쉬움이 있었던 충남 아산이었었는데 네. 지난번 서울이랜드와의 경기도 그렇고 네. 이 경기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아, 이거 중요한 득점을 꼭 김인균 선수가 해냅니다. 네.
자, 그 팀이 필요할 때 선수들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8라운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원정팀 김천이 왼쪽, 홈팀 충남 아산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자, 오현규 선수도 공격 자원으로서 올 시즌에 하나의 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측면 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은범도 있고요. 잘 봤어요. 다시 중앙 쪽 이상민입니다. 이상민 오른발 깔리 슈팅, 땅볼 슈팅이었습니다. 골키퍼 정면 정확하게 맞은 것 같진 않아요. 예, 이거 잘 봤거든요. 여기 연결까지는 네. 나쁘지 않았었는데. 자, 이상민의 오른발 슈팅. 스코일델 동점, 충남 아산의 프리킥. 박세진 오른발, 아, 수비벽 정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세진. 자, 자, 대축 공간이었고요. 자, 골대 보럭. 아, 아, 옆금을. 네. 옆금을. 어, 잘 줬어요. 자, 약선 들어. 자, 들어가는데요. 아, 자. 자, 패스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태클. 네, 그쵸. 그 전에 파울이 네. 선언이 됐어요. 네.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알레산드로가 돌파해서 들어갈 때 뭔가를 만들어낼 뻔했습니다. 예, 공만 많이 오면은 좋은 활약이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공이 안 오는 게 좀 아쉬워요. 자, 크로스가 슈팅! 골대! 골대! 아, 골대를 맞추는 김천입니다. 기회인데 가면 괜찮거든요. 예, 이거 컷백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근호 선수도 이거를 슛으로 쉽지 않은 높이인데 잘 연결했습니다. 예. 어, 지금 돌아냈어요. 충남 아산 밀면서 올라갑니다. 자, 왼쪽 측면에서 김인균, 가운데 알렉산드로, 김인균의 선택. 자, 밀어주고 알렉산드로 왼발 슛, 태클 저지. 아, 지금 이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아, 기회인데요. 김인성 선수 이 수비 정말 좋았습니다. 네. 자리에 서겠죠. 톱 자리에 설 거고 박희 네. 선수가 원래 자기가 더 선호한 아, 자. 어, 지금 맞았어요. 들어갑니다. 골! 김천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1. 다시 한 골 앞서가는 김천 상무입니다. 아, 오영규 선수가 여기서 터지네요. 네. 네. 자, 오영규 아, 선수 잘 빠져 들어갔어요. 시즌 두 번째 골입니다. 2호 골. 강지훈 선수가 오영규 선수한테 밀어주는 것도 너무 타이밍 좋았고요. 네. 자, 박용호. 자, 아, 자, 좋아요. 공간이 넓은데요. 자, 올라갑니다. 김천의 공격입니다. 자, 중앙 쪽에서 잘 오른쪽 밀어주고 박스 안쪽 진입을 했습니다. 오른발! 아~ 오른쪽! 이근호의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이창근 골키퍼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시간 지연 이유. 네. 아쉽죠? 사실 굳이 뭐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자, 결국 네. 주심이 휘슬. 하나원 QK리그 2021 8라운드 경기 충남 아산과 김천의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로 오현규 선수가 결승골을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에서 김천이 승점 석점을 챙겨갑니다.